네, 저희 천빛그룹은 1975년부터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레저,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으로는 강원도 및 충북권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고, 레저 사업으로는 베트남 하노이에 5성급 호텔인 그랜드 플라자 하노이 호텔 54홀 규모의 피닉스 골프 리조트를 운영 중이며, 한국에서는 포천의 참밸리 컨트리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으로는 예술 인재 발굴을 위해 서울예술고등학교와 예원학교 재단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노이랑 이제 충북 지역, 강원도 지역에 지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쪽에 자주 방문할 수가 없게 되고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늘길이 막힘에 따라서 방문할 수 없게 돼서 지속적인 본사에서 관리 차원에서 이제 미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 하다가 리모트 미팅을 알게 되고 저희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곳보다도 PC에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서 제일 편리한 부분이 있었고요. URL만 입력하면 바로 웹페이지에서 접속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해외 지사나 뭐 지방 있는 분들과 소통할 때도 URL만 넘겨주면 바로 미팅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문서 공유 기능도 좋았고 녹화 기능도 좋았고 무엇보다 타사 제품들보다 저렴했던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부터 리모트 미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계열사나 지방 계열사가 많기 때문에 계열사 직원들과 회의하기 위해서 리모트 미팅을 사용했었고 더 유용하게 된 것은 코로나 이후에 채용하기 위한 인터뷰를 직접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 인터뷰를 이제 리모트 미팅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신규 사업을 위한 해외 바이어들이나 투자자들과 미팅을 할 때도 리모트 미팅을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거 그 부분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해외 출장이나 지방 출장 등 횟수가 줄고 출장하면 또 이제 출장비가 많이 드는데 그런 비용 부분도 많이 절감이 되고 다른 업무를 진행하는데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되는 것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별로 고민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비대면이 일반화되고 그에 따라 업무 보기에는 특히 리모트 미팅만 제품이 없는 것 같아서 고민하지 말고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